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라클 모닝 하루 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공삼오 카페 그리고 제 밴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거기서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에서 유튜브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문제 풀게요. 18회 때 문제예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갑군에 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개공 A는 2024년 1월 10일 을군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같은 해 1월 14일 을군 군수에게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 참 잘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니까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아니에요? 중개사무소 관외이전, 갑군에서 을군으로 관외이전, 그러니까 이전 후에 가서 신고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고기한 10일, 그래서 10일 이내 신고한 거고. 그러니까 맞다. 1번 맞다. 참 잘했어요. 2번. 법인인 개공 B 분사무소 책임자 C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하였다. 틀렸죠. 답은 2번.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그래서 문제는 어려워 보이는데 답은 쉬웠어요. 3번. 개공 D는 중개사무소를 병군에서 정군으로 이전한 후 법정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 받았다. 맞죠? 이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과태료 처분 받았다. 맞다. 4번. 개공 2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서 중개사무소 법정 요건을 갖춘 건물이 임대차 계약서 4번도 같이 제출하였다. 맞는 거죠? 임대차 계약서 4번이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사무소를 임대차로 확보했으면 임대차 계약서 4번.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등록증.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신고 확인서.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그렇게 제출하는 거니까. 4번 맞고. 5번. 개공 F는 개공 G가 사용 중인 중개사무소로 이전하고 G 승낙서와 필요한서를 첨부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였다. 맞죠?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G가 사용 중인 사무소에 들어가니까 G 승낙서가 필요하다. 건물주 승낙서 X, 임대인 승낙서 X,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 있는 다른 개공 승낙서가 필요하고 G 사무소니까 G 승낙서가 필요하죠. 그리고 업무 정지는 후발적 공동사용이 안 되는데 둘다 업무 정지는 아니요. 그렇게요. 그래서 5번 맞고 답은 2번. 분사무소 관련 일 처리, 분사무소 설치 신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게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어디 가야 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만 업무 정지를 주겠대. 분사무소 업무 정지 누가 주는 건데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그런데 분사무소에서 주택 중개가 완성됐어요. 그럼 중개 보수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중개 보수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고, 분사무소에서 중개 완성되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에 따라서 중개 보수를 받는 거다. 이거는 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중개 보수를 받는 거니까. 분사무소 중개 완성되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에 따라서 중개 보수를 받는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